지금 박사 졸업생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트 하기수요시 개식을 선언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님은 부친이시고 카이스트 설립자이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각 입국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신념을 이어받아 1970년대 당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이 되고자 서강대학교에 전자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과학기술의 내실화와 영재교육의 활성화, 우수한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 진출 확대 등 이공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위원님은 지난 2007년 국가의 생존 전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를 과학기술로 선언하시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의 투자 확대, 과학기술인 초우계션, 세계적 이공계 대학의 육성, 과학 진화형 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협경령 등 다양한 과학기술 육성 정책을 입안하셨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의원님은 과학기술계에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셔 과학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고 대표적인 이공계 출신의 여성 지도자로서 롤모델이 되신 박근혜 의원님의 공적을 널리 알고자 카이스트는 박근혜 의원님께 2008년 카이스트 명예 박사학위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표님께 나오실 때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예 박사 학위기 박은혜. 이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과학기술 진행에 대한 열정으로 과학기술 개발과 연구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학사 연구 심의위원회의 추천에 이어 본 명예 이학 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2008년 2월 29일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서남표. 존경하는 서남표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이며 우리 과학기술을 이끌어가고 있는 카이스트에서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곳 카이스트는 저와는 남다른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던 시절에 아버지께서 어려운 나라 살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설립하셨던 곳인데 바로 이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젊은 과학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의 미래를 가꾸고 인류의 삶을 바꿀 보배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이공계 출신으로 학창시절에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고 제가 퍼스트레디 역할을 대신 해야 하지 않았더라면 과학도의 한 사람으로 나라에 기여하는 꿈을 이룰 수도 있었을 텐데 제 운명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전공을 살려서 과학인으로서의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과학에 대한 관심과 국가의 흥망성쇠과 이 이공계 발전에 달려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미래는 과학기술 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무엇으로 먹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확실한 것은 과학기술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나 에너지 고갈, 심지어 고령화 등의 문제까지도 저는 과학기술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원천 기술 개발과 창조적인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국가의 성패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하는 나라가 미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따라잡는 연구가 아니라 남을 앞서는 연구여야 합니다. 창의력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에서 경쟁해야만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경쟁은 심화되고 과학자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대우는 저하되고 이공계 기피 현상 등의 어려움도 있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젊은 과학도 여러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신바람 나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도층과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카이스트의 동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7년간 카이스트가 이루어온 업적을 경이롭게 보아왔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뜨거운 사명감으로 교육과 연구에 노력하신 교수님들과 큰 뜻을 갖고 학업에 정진했던 학생 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덕분입니다. 오늘 졸업식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해 주셔서 앞으로도 카이스트가 우리의 과학기술뿐 아니라 세계의 과학기술을 선도해 나가게 되길 동문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파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카이스트인의 빛나는 미래를 향하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 카이스트에서 1300명 이상 졸업생이 났는데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국의 일꾼들입니다. 한국의 지도자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박근혜 의원이랑 우리 이길리 여섯께서 오셔가지고 이 우리 졸업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카이스트의 발전이 여러 가지로 좀 희망이 큽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오늘 졸업생에 몇천 명이나 오시고 그래가지고 대단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기 카이스트 많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